지구상의 인류를 관찰하면서 저는 메슬로의 욕구 위계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발견했습니다. 생리적 욕구, 안전의 욕구, 소속감의 욕구, 존경의 욕구,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의 욕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. 첫 번째 단계인 생리적 욕구에는 음식, 물, 쉼터, 휴식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이 포함됩니다. 두 번째 수준인 안전 욕구에는 보안, 보호, 안정에 대한 욕구가 포함됩니다. 세 번째 단계인 소속감 욕구에는 사회적 상호작용, 친밀감, 애정에 대한 욕구가 포함됩니다. 네 번째 수준인 존중 욕구에는 성취, 인정, 존경에 대한 욕구가 포함됩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에는 개인적 성장, 창의성, 성취에 대한 욕구가 포함됩니다. 이러한 욕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구